헝그리의 TV.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현재 개발 중인 피그맨 플레이 방식의 팀기반 슈팅 게임 오버워치의 첫 디지털 단편 만화 시리즈인 무임승차를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무임승차는 오버워치 세계의 영웅들을 소개하고 자세히 조명하기 위해 기획된 오버워치 디지털 단편 만화 시리즈의 첫 번째 편인데요. 오버워치 내 비밀 조직 블랙워치에서 활동했던 총잡이 용병 맥크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임승차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만화 블랙핸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단편 소설 하늘에서 죽음이 등을 집필한 블리자드의 작가 로버트 브룩스가 글을 쓰고 일러스트레이터 벵가리 그림을 맡아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블리자드는 앞으로도 다양한 작가 및 아티스트들과 협업하여 오버워치 디지털 단편 만화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리자드에서 선보이는 18년 만에 새로운 IP인 오버워치는 그 세계관을 소개하기 위해 다양한 컨텐츠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디지털 단편 만화에 앞서 윈스턴, 위도우 메이커 등 오버워치 주요 영웅들의 이야기를 담은 단편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전 세계 오버워치 팬들로부터 큰 환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단편 만화 시리즈 무임승차는 오버워치 공식 홈페이지 내 관련 블로그에서 볼 수 있으며 영웅 맥크리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오버워치 공식 홈페이지 내 영웅 소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리자드의 신작 오버워치는 오는 5월 24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동시 출시된다고 하니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헝그리의 TV